경기도 양주에서 8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다툼이 잦았고 최근 합의 이혼을 신청했다가 반려됐었다고 합니다. 황혼의 비극 이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 안에 시신에서 흘러나온 피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참혹함을 말해주듯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90살 유모 할아버지와 82살 최모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외할아버지와 연락이 안 되자 집을 찾아온 손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예, 그 안방을 보니까 두 분이서 예, 나란히 누워 계셨어요. 누워 계시고 주변에 피가 많이 흘린 상태였고요. 예. 노부부의 목에서는 흉기로 찔린 흔적이 발견됐고 할아버지의 손에는 흉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숨진 노부부는 평소 자주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0년 가까이 부부로 살면서 할머니는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올 초 할머니가 심장질환에서 회복되면서 잠시 사이가 좋아졌지만 할아버지의 치매가 시작되자 관계가 나빠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최근에 싸우셨어요. 어떤 것입니까? 그건 잘 모르게 그냥 싸우셨어요. 이 때문에 할머니는 최근 합의 이혼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반려하면서 사이가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가정불화 때문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가족과 주민을 상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